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낭에 있는 모나치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몇 달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을 사서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 아파트를 하나 사면 어떨까 해서 지금 아파트를 보러 왔어요. 예, 지금 여기 있는 이 비동은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예요. 그래서 핑크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. 물론 이제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핑크북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베테랑 사람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핑크북이 이미 나와 있는 여기 여기가 이제 모나치 A동이라는 곳인데 세대수는 훨씬 더 적어요.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나치 A에 있는 아파트를 볼 거고요. 여기 제가 이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. 보시면 K마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근처에 깨끗한 카페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. 제가 여기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이 생겼고, 저기 하일랜드도 생겼네. 그리고 요즘에 여기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이사 오셔가지고 한국 식당이나 뭐 편의시설도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2의 한인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여기가 그리고 그 중심가랑 되게 가깝고 좀 한국인이 지내기에는 좀 편한 아파트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를 볼 거고요. 가격은 25억동 정도 합니다. 그럼 저랑 같이 아파트를 보시러 가시죠. 뿅! 모나치 아파트를 좀 보러 왔어요. 여기는 A동이어서 핑크북이 있는 상태고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고 위에도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. 주인이 관리 잘했네요. 준공 연도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깔끔하고 괜찮네. 여기다 콕타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후디가 되는 건가? 아 역시 이거가 이거 있으나 많아. 이게 위에가 없어. 용 머리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진짜 좋다. 딱 저 건물을 막고 있어. 용 머리. 세탁실은 좀 아쉽다.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. 여기도 좀 아쉬운 게 공간이 넓긴 넓은데 침실로 쓰긴 좀 그렇고 여기에 테이블 놓고 그 다음에 커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수납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. 여기는 공간이 딱 잘 빠진 것 같아. 잠자고 일어나고 샤워하고 이렇게. 그리고 이쪽도 뷰가 좋아. 신기하네. 에어컨도 있고. 이날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. 일단 좀 더 생각해본다고 했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다낭에서 지금 아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당분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